Nice game to eat. Early morning in the city, stepped out to the store. I grab a cup of coffee with me, and I'm ready to go. And on my way I meet this girl, I've seen her before. She's in my class, I got a number, we will meet later on. I just live my life spontaneously, and as I'm looking all around, conversation just like that. It's how I'm in my life. I live my life away from home, but I feel right at home. I live my life. I live my life. I'm making friends from all over the world. Over the land. Back at school. I'm 힘들어 죽겠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. 들어갔으면 이따 밥 얻어 먹으려면 밥값 해야지. 알아서 와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해줘야죠. 많은 아무튼. 분들이 오셨는데 네. 박수가 저조하네요. 네, 저조하네요. 아이고 참 진짜 못해 먹겠네. 아무튼 레이디 코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화진, 김일분, 장혜미입니다. 반가 반가. 하지만 오늘 이거 다가이죠. 깜짝 게스트를 모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바로 너무너무 깜찍하고 예쁜 게스트, 깜짝 게스트 소개합니다. 자기소개 한번 하셔야죠. 제 이름은 정나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유! 고맙다네요. 자, 이렇게 오늘 정나림 양이 여기에 함께하게 된 이유는 바로 방학수제 두 개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요. 지금 네. 이제 부모님 학 그 직장 회사에 네, 겸, 뭐였죠? 견학? 견학 해보기, 그다음에 가족을 위한 요리, 음식 만들기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는, 거기다 플러스로 요즘 또 안 그래 심심했는데 아 잘 됐어요. 게스트까지 일석삼조네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정나림 양을 모시고 네. 약간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오늘의 요리 소개해 주시죠. 오늘은 브런치. 브런치라는 게 이제 아침과 점심의 중간에 먹는 그런 간단한 음식,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. 뭐 근데 오늘 만들 거는 크로크 무슈 아니면 크로크 마담이라고 하는데, 크로크 무슈는 크로크라는 건 바삭한, 그다음에 무슈가 아저씨 또는 남자, 그다음에 마담은 아시다시피 기부이, 우리 같은 나 같은 기부이 아니면 여자를 뜻하는데, 네, 오늘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게 뭔지 막 뭐죠 막 하시는데 이게 진짜 자취생들도 굉장히 간단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네. 그런 거예요.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전혀 거창하지 않은, 굉장히 오시다시피. 간단한. 그렇죠. 네. 네.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자주 보시는 김치빵. 네. 그다음에 뭐 네. 치즈. 그다음에 이제 계란은 마담, 크로크 마담을 위한 계란.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빵 위에다가 계란 올려놓는 건데 그 모습이 마담의 그 모자 긴 모자 있잖아요. 아, 옛날에 네. 이렇게 책모자 넓은 책모자를 그 의미한다고 모습 해서 마담이라고. 네. 근데 뭐 샌드위치에 다 아시는 슬라이스 햄, 치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. 아 배고파가지고.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샌드위치만 하면 또 너무 간단할 것 같아서 우리 이제 브런치에 어울리는 샐러드. 같이 한번 만들어. 그렇죠. 그러니까 집에서 맨날 혼자 자취하면서 아그 저랑하게 라면을 끓여 먹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뭔가 기분을 낼 수 있는 이런 거 한번 하면 좋겠죠. 단 한 가지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는 게, 제가 뭐 이렇게 뭘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저도 사 먹어는 많이 받지 집에서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대본에 나온 레시피대로 네. 참조를 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하고 저희하고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. 같이 배우면서 그러니까. 뭐 하죠. 왜 웃어? 너희 엄마가 그러셔. 너 이 해봐. 아! 이빨 빠진 강세! 아니요. 저기 연못에는 가지 마세요. 붕어한테 빵 맞으니까요. 됐어요! 됐다고 합니다. 그럼 유령을 시작해보죠. 네. 네. 그러면 한쪽에서는 빵을 살짝 굽고 한쪽에서는 이제 샌드위치에 크로크 무시의 핵심이 벨사멜 소스를 만들어보도록 할 텐데 그 냄비 좀 주시죠. 네. 이거 그냥 뭐야 빵? 아, 빵을 버터 이거 있으니까 그쵸? 우리가 살짝만 넣는 게 좋을 것 같아. 어? 숟가락이 없네? 살짝만. 잠깐만. 있는 것 같아요? 빠다! 있는 것 같아요. 먹어봐.
숟가락이? 숟가락 어디 있어요? 어디요? 어디 어디? 나림이 눈에는 보이는데 엄마 눈에는 안 보이네? 일단은 이 칼로. 자. 원래 수저가 칼이지. 어. 버터를 두 숟가락. 버터를 두 숟가락. 버터 두 숟가락. 네 숟가락. 네 숟가락. 여섯 숟가락. 요렇게 기준으로 잡고. 왜냐면 요거에 따라서 실패할 때마다 저희 빵도 구워야 되는데 버터 좀만 주세요. 아니 이제 이거 버터 하면 되지. 여기다가 나는 불을 올려서 자. 언니 너무 많이 해. 해 괜찮아. 여기 한번 비벼주고. 야 너무 많이 하면은 느끼해. 에이 너 느끼해 먹어야 돼요. 지금 요거 시켰다. 자 버터 숟가락 그다음 밀가루. 아 밀가루 이거 숟가락 없어요. 자 감으로. 감으로 자 한 숟가락. 한 숟가락. 빵 두 숟가락. 빵 세 숟가락. 아 이거 좀 빵 다음에. 설탕 아니에요, 저건? 밀가루. 밀가루예요. 밀가루예요? 나림이가 우유를 아주 조금씩 살살 부어주세요. 네. 아, 나림이가 밀가루, 이거 우유 부을래, 저을래? 저을래. 저으는 게 더 재밌어요. 그래? 먹는 게 재밌어요. 네. 우린 굽는 게 재밌어요. 야, 저는 먹는 게 재밌어요. 네. 자, 빨리 재밌는 거 하고 싶다. 자. 저어봐. 다음. 어? 이 정도면 되는 거야. 위험하니까 엄마랑 같이 하나 잘하죠. 살살 조심해. 조심. 이 크로크 무쉬의 핵심인 소스를 만드시는 거죠? 맛 없으면 나림이 탄 맛있으면 나림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. 나림아 맛 없으면 나림이 책임이야? 됐어요. 엄마가 책임지세요. 됐대요. 됐다고 합니다. 이미 책임지시래요. 네. 지금 이제 이게 버터 그리고 밀가루 우유 네. 대충 적정량 넣어서 살살. 대충 적정량. 다른 건 하나도 아직 안 들어간 거죠? 됐다면 네. 소스 탔네 나. 가져 언니? 안 탔어 안 탔어. 야 불을 더 약한 불에 해야지. 약불인데요. 더 아주 없게끔. 제가 먹으면 돼요. 아 이게 탔네. 야 니네 굽지 말고 그냥 해라. 아무래도 그냥 해. 소금을 약간 간을 하겠습니다. 소금이요 소금. 중요한 거나 잡으세요. 빵 굽는 거 같아서 잡지 말고. 맞아요 빵. 아이고 진짜. 그런데 버터가 녹아서 소스가 되는 거예요? 아니 그럼 뭐하냐. 여기서 지금 배우사자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 얘가 뭐하냐. 뭐하냐. 괜찮아 이거 우리가 먹으면 돼. 먹으면 돼. 안 줄게 이거 먹을게. 얼마큼 넣을까요? 조금 넣으세요. 조금이요? 조금? 조금만 넣을까요? 네. 더 넣을까요? 조금 넣을까요? 너무 많이 넣으면 좀 짤 것 같아요. 오. 자 엄마가 일단은 너무 하면 안 되니까 불을 껐어요. 맛있어 보여요? 별로? 완성되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완성되면 아직은 별로 맛이 없어 보여요? 네. 계속 이렇게 잘 저어줘야 되는 거죠. 소스는 풀리도록. 네. 주된 거 아닌가요? 스프, 소스 이런 그거를 저기요. 스프 같이 된 거. 뭐하냐? 이걸로 딱 거야. 이거 그래 그걸로 딱 거. 그걸로. 스프로 같이 생겼나요? 그치요. 어, 재웠어. 너나 나나 정말. 둥글둥글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좀 누르면서. 네. 아, 근데 이건 머리 좋아요. 그래서 머리는 방으로 여기서 이렇게. 어이구. 너 여기 뜨고. 아, 정신없어요. 조심하세요. 찌질하는 것 같은데요? 진짜. 여기 왜냐면 빵 굽는 거 보셨나? 아니요. 저기요, 그쪽에서 빵은 알아서 하세요. 네. 여기 소스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저희 지금 별것도 아니고 빵을 굽고 있는데 지금 그 막 발효해가지고 반죽해서. 저기요. 이 새 후라이팬이 저번에 한 번 쓰고 다 상했어.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저희는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연금술을 하고 있어요. 분명히 빵과 버터로 시작했는데 숯검댕이 같은 게 나온다. 나림아 이제 중간비언이 안 되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소스가 완성된 건가요? 네.
나님이 되게 간단해요. 그치? 네. 이거 그거 같아요. 그 뭐지? 쪽사는 되게 간단한데 벽에 바를 때 스프 다른 데 만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스프가 어디? 뭐가 어려워요? 빵 만든 빵으로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드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거는 나림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더 쉬워. 그게 왜냐면 빵 넣고 슬라이스 이거 슬라이스 치 이거 저기 치즈 넣고 햄 넣고 그러면 되는 거라서 너가 이모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. 어쩌면은 이모보다 더 못할 수도 있고요. 아유 감사하네요. 뭐인지 동정하는 거니? 돈으로 줘. 동정할 거면. 나림아 이모랑 이따가 누가 더 샌드위치 예쁘게 만드나 한번 대결해봐. 알았지? 네. 언니 우리 보듀오 같아요. 보듀오 노닥 4오듀오 노닥 4오피 못 갈게요. 이게 또 나오면 되나요? 잠깐만요. 하천 벌어야지. 네. 왜냐면 이게 밀가루가 나림이가 하기에는 조금 네. 잘 안 녹아서 엄마가 좀 저어줘야 될 것 같아. 네. 그럼 이제 제가 저을 수도 있어요? 자 됐다. 빵이 돼야 이거 뭔가를 해야 되는데. 빵 됐어. 빵 지금 거의 다. 잠시 기다리세요. 자 됐나요? 한 거 잘 보면은 좀 에이 단 거 아니야. 아니 안 단. 찾았어요. 잘 보면 소스가 아니라 뭐 같아? 뭐 같아? 녹인 버터 크림 같아요. 여기 버터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녹인 버터 같지롱. 전 버터크림 같아요. 버터크림 같아요? 버터크림 버터크림. 네 그만 저어도 되죠? 네 제가 별로 할 일도 없는데 그럼 잠깐 노래라도 한 곡 부르실래요? 노래 한곡 갈까요? 어떻게 하세요? 용돈? 용돈 줄게 할래? 현실 같아요. 뭐 할까 나왔어요. 뭐 할까 지금. 뭐 할까? 나림 뭐 할까? 용돈 듣자마자 뭐 할까래. 어? 아 너무 쉬워. 나림 신도는 최고 별거. 아 별거? 좀 생각해 보고 할래? 그거 할래? 좋아. 준비됐어? 자 이거 마이크 이모가 대준다. 준비 시작. 관악산 높은 장기 바다 온 터장 떠오르는 햇님처럼 빛나는 학교 푸른 꿈을 키워가자 진도림거나 슬기롭고 정직하며 튼튼하게 잘했어요 잘했어요. 근데 왜 그 초등학교 교과에는 다 교과에는 왜 관악산에 들어가는 거였어? 우리도 그거인데. 맞아요. 관악산 바라보고 아니야 나는 북한산이야. 아 그래요? 저 북한산. 나 북한산. 야 아 우리끼리 듀오 우리 편이에요. 우리 관악산이었어. 관악산. 야 우리 골드야. 아 골드 얘기는 좀 민감한 부분인가. 저도 비슷해요. 민감한 부분입니다. 빵을 빵이나 골드스럽게 노릇노릇하게 네. 네. 시켜주세요. 자. 네.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저기 치즈랑 슬라이드 햄 이제 완전 잘 구웠어요. 이제 그걸 넣으면 돼요? 네 넣을 거예요. 소스를 여기다 이제 빻아가지고 넣어야 되지 않나? 아니 소스를 여기다가 빵에다가 일단 먼저 바르고 제가 탈장이 걸리는데 그 위에 슬라이드 햄 넣고 치즈 넣고 넣어요 그냥? 아니 자 일단 햄, 햄이고요 자, 빵을 아니 여기다 붓는 게 아니고 빵을 빵 여기 있습니다. 빵에다가 빵 좀 탄 자 아니에요 빵에다가 소스를 네 바릅니다. 저기요 네 판내가 좀 나네. 판내가 나요. 자 여기 이렇게 엄마가 한번 해줄 테니까 나중에 나림에 한번 해봐요. 네. 자 여기다가 소스를 이렇게 바르고 네 그 다음에는 자, 이거 햄. 햄 하나만. 햄을 너무 이게 너무 얇으니까 자, 여기다가 올려놓으시고요. 두 장. 두 장이요? 한 장은 너무 부족하니까 이모는 고기 좋아해서 한 장 넣어줘요. 승질내요. 아, 안 돼요. 자, 두 장. 그다음에 치즈. 치즈요? 자. 치즈는 두꺼우니까 한 통만 해도 되겠죠?
마다님과 찢어질 때가 많아서 좀 도와주세요. 근데 이게 찢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 지금 치즈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녹아서 그러니까. 이거 치즈 몇 장면 줄거? 나님이 손 닦았어요? 네. 네. 비누로 깨끗이 닦았어. 도와줄까요? 언니도 물어봐줘요. 뭘? 손 닦았냐고. 너한테 물어보라는 뜻이야? 아니야, 장난이야, 장난. 한 장 놓고 기억나? 이제? 이렇게 하면 돼. 아이, 빵 하나 빵. 놓고 또 빵! 빵! 자, 빵 하나 놓고 모양대로 모양대로 놓고 자 다시 또 바르고 또 바르는구나. 자, 한 번 더 안 흐르게 조심하세요. 엄마 이거 침묵 되게 싫어하거든요. 자, 바르고 침묵이 싫으시면 제가 자, 받을게요. 문제! 문제? 여기서 이제 다음에 뭐 들어가야 될까요? 똑같이 하는 거예요. 지금까지 한 것처럼 똑같이. 아, 아. 아. 와, 똑똑해. 그렇지. 우리 나림이가 할 수준이니까 뭐 시청자분들은 이 정도. 그쵸. 네. 네. 그 다음 또 뭐 넣어야지? 치즈. 3층으로 무려. 아. 이렇게 하면 깔끔한 거를, 그치? 네. 자, 넣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, 빵! 덮어주세요. 자,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기 위에다 이제 피자 치즈를 올 건데 너무 꾹 누르지 마세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원래 빵카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까빠가고 빵카를 안 갖고 왔어. 나중에 먹기가 불편하니까 일단 요렇게 잘라서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잘라서 접시를 주세요. 네. 아니면 누르지 마. 이렇게 하니까 진짜 예뻐요. 예쁘죠? 자,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 같기도 하고. 놓은 다음에 이 위에다가 마지막 하이라이트 모짜렐라 치즈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번 뿌려봐도 되나요? 저기요? 아주 빨리 좀 해주세요. 다음 부분 뿌려봐도 되나요? 네. 아유, 돼요. 빨리 해줘야 돼. 어머. 자, 여기다 뿌리세요. 뿌려보세요. 자, 좀 많이. 여기다가. 좀 많이 뿌리래. 아니, 좋아해가지고, 모짜렐라. 자, 엄지. 위에다가,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. 나리바, 이 누르면 맛이 없어. 누르면. 누르는 게 아니라. 이게 눈이 오듯이. 호로록. 서복서복, 눈이 와요. 눈이 왔어요. 근데 참 신기하게도 길쭉하고 노랗고 딱딱한 눈인데요? 그렇네요. 그렇네요. 자,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된 거를 네. 집에 오븐이 있으신 분들은 180도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놔두시면 되고 우린 여기에 오븐이 없으니까 전자레인지로 돌리겠는데 전자레인지에는 그냥 이 빵이랑 다 익었으니까 이 피자치즈가 녹을 질문이 정도로 질문이 있는데요. 네. 전자레인지 하니까 이게 폭발하면 어떠실래요? 폭발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. 달걀 넣으면 날달걀 넣었으면 폭발할 뻔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너는 지금 위기 탈출 넘버를 너무 많이 봤어. 자, 그럼 이거를 돌리겠습니다. 옛날에 생활화에서 봤습니다. 뭔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? 네가 더 말이 많습니다. 확실히 더 말이 많습니다. 버릇이 없습니다. 자, 돌리세요. 얼마나 돌려야 돼요? 방금 얘기했잖아요. 치즈가 녹을 정도로만 돌리시라고요. 방송을 보세요, 방송을. 그런데 또 만들 거예요? 그럼요. 두 개 더 만들 거예요. 이제 이모가 한번 만들고 나림이도 만들어 보세요. 네. 보이 뭐 왜 당황하셨어요? 에이. 자, 이모 잘 만드는지 한번 봐봐. 네. 이모 스타일. 이게 보고 있을 것까지는 저렇게 부담되죠? 좀 눈에 안 좋은데. 햄두장. 알겠습니다. 햄두장. 저는 어린이니까 똑똑하게 햄두장 한 번에. 오, 그런 방법이. 아직 수고려 하는 건 무지야. 어른하고 한꺼번에 넣으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. 아, 맞아요. 이모가 치즈 까는 방법을 모르시네요. 이렇게 하고 가십니다. 이모는 한꺼번에 주장하는 거를 아시는데 치즈 까는 법 모르시지? 응, 치즈 까는 법을 모르셔. 근데 완전 빨리 맛있게 먹는 법을 알지. 그런데요? 그런데 저도 사실은 한꺼번에 두 장 하는 거 몰라요. 그랬어요? 이제 알면 되죠. 빵 더 굽을까요? 다 굽죠. 그냥 네.
여기. 햄이 두 장이 아니라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? 자, 해서 네 장이 자르고 있어야 되나요? 화진이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. 조심. 아, 이거 누르면 없어 보이니까. 저기 여기다가. 어머! 잠깐만. 저거. 괜찮아요? 저기 아가씨, 네. 접시 좀 갖다 주세요. 네. 있습니다. 네. 아직 안 됐어요. 아, 미치겠다, 진짜. 아, 미치겠네, 이거. 아. 빨리 먹고 싶다. 자, 아. 또 하고. 다음. 차례예요? 네. 다음에 또 나림이 할 거야? 이거 너무 힘든데. 그럼 이제 소스. 자, 이렇게. 햄 모자라요? 아니, 햄 더 있어. 많이 했어. 지금 하나 빼먹고 싶어가지고. 아, 먹어. 이렇게 먹으나 저렇게 먹으나 어차피 먹을 거. 왜 탔어? 뜨거울 텐데. 뜨거울 것 같아요. 뜨거울 것 같아. 여기. 이걸로. 빵 타겠어요. 그게 타는 게 아니라. 맞네요. 아, 나림가. 맞네요. 어, 바로 습득한 우리 나림이 이모한테 하나 배웠네 오늘. 네. 치즈 드시고요. 치즈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될 것 같아. 잘 안 돼. 아!